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이제 청국장. 여러분들 이제 청국장 아시죠? 이제 청국장 집에서 만들어서 한번 판매해 보세요.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이제 제가 뭐 이제 멘토로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. 이제 그 김쌤이라고. 점심시간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, 2시쯤에 오신다 했는데, 4시쯤에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저도 이제 운동 간다고 이제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, 그분이 이제 그 4시에 오셔가지고 저희들 그 회사에서 이제 그 황사람 박사랑 거의 6시까지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,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청국장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뭐 연세가 거의 한 70대 중반이죠. 예, 그래서 청국장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내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한번 판매하고 싶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국장 만드는 방법. 근데 저희들의 그 발효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. 그럼 올해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또몇달 뒤에 또 기술이 또 발달하거든요. 예,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최신 기술, 이제 청국장 만드는 최신 기술이죠. 몇달 전보다 지금 저희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. 지금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막 가르쳐 드렸어요.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.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청국장 그 만들어 가지고 뭐 판매하고 그게 가능하냐 이러는데, 물론 가게를 내면 좋죠. 여러분들이 목 좋은데 권리금 많이 주고 인테리어 한 1억, 2억 정도 해가지고 가게를 내면 되죠. 내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, 그러면 여러분들은 5년 안에 망할 수 있는 확률이 90% 이상입니다. 예, 거의 다 망한다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원래 먹는 장사가 통계가 났습니다. 5년 안에 90%가 이렇게 이제 이래 되고 10% 정도가 성공을 한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내고 뭐 이것저것 한다. 그 타산 안 나옵니다. 얼마를 팔아야지 그 집세가 나오고 얼마를 팔아야지 뭐 그게 나오겠습니까? 그래서 가게 어불 상설입니다. 아예 그건 생각지 마십시오. 그러면 집에서 그거 팔수 있냐? 물론 팔면 안 되죠. 근린 생활 시설에다가 이제 뭐 적습 판매 제조업 이제 그거 신고하고 그다음 위생 시설 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야 되죠.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. 식품 위생법에. 예, 근데 이제 아까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가게 내야 되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하면 그냥 5년? 그것도 길어요. 나는 그냥 한 2, 3년이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니, 가게 되면 망하는데 그걸 왜 해요? 예, 그래서 집에서 하면 이제 물론 뭐 법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. 예, 법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르마리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며느리한테 아니면 뭐 딸한테 아니면 뭐 주변의 친구들 동창들 뭐 이런데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팔았다. 근데 그 사람이 너 식품 위생법 몇조몇항 위반했어. 신고하겠습니까?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이렇게 거창하게 크게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고 살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막 용돈벌이 정도 한다.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청국장이 이제 매력이 있는 게 대개 사람들이 이제 청국장은 잘 띄우는 사람들만 잘 띄운다 그러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. 그건 옛날 이야기고, 요거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, 요 균이 있으면 청국장 그냥 눈 감고도 되는 거예요. 예,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오크 있죠. 오크, 그, 뭐, 전기밥솥 비슷한 거 있습니다. 예, 그 인터넷에 치보세요. 오크라고. 이제, 그러면, 그거 하나, 사가지고, 그것도 여러분들 새거 사기 싫으면, 당근마켓에서 중고를 사면 돼요. 이제, 중고는 막 가격이 거의 뭐, 한 5분의 1,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, 중고는 몇만 원 하지도 않아요. 이제, 원래 거는 거기 한 4, 50만 원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, 새 거는 그래 비싼데, 뭐, 중고 사더라도, 뭐, 고장, 뭐, 물론 고장난 거 중고 사면 안 되죠. 근데, 옛날 구형들이 있죠. 구형 오크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중고로 이제 그런 거 우선 한 대만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균이 있으면 돼요. 이균 이제 요게 이제
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발효 종자균입니다. 이 균을 한 개만 사는 거예요, 여러분들이. 그래서 이제 청국장을 이제 그 오크통 안에 이제 만드는 겁니다.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이 먹어보는 거죠. 여러분들이 원래 그 된장찌개라든지 뭐 김치 이런 거는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계속 먹어도 그건 질리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뭐가 나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먹다 보면 일단은 똥이 잘 나옵니다. 똥이 막 아주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속이 이제 그 똥도 잘 나오고 똥 잘 나오면 잠 잘 자게 되죠. 그래서 이제 그거 되고 여러분 뭐 보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.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걸 조금씩 해가지고 주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가다가 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유원 플러스균으로 발효를 하면 뭐 쉬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. 물론 뜨뜻한데 계속 놔두면 이제 쉬는 게 아니고 술이 되죠. 청국장 술이 되어버립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아니면 냉장고에 얼려놨다가 이제 요즘 그 아이스박스 비슷한 거 있잖아요. 그걸로 해가지고 택배로 보내버리면 그 다음날 뭐 쉬고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받자마자 다시 또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먹을 때마다 조금씩 떠가지고 청국장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쭉 주보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개안네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부탁 해. 이러면 이제 일단 콩은 국산 콩을 써야 콩 국산 콩을 써야 되는데 콩값 비싸다는 거는 사람들이 알잖아요. 재료비는 주는데 재료비 플러스 알파 야 내가 전기세도 좀 들고 오크도 내가 또 사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 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용돈이 조금 들어갑니다. 거기에 뭐 담은 마늘이라도 이제 더 주게 되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탁받아가지고 이 사람 해주고 저 사람 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못하느냐?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? 그리고 이 청국장 하려고 그러면 하루 걸리거든요. 하루 걸립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그걸 또 지켜봐야 되지, 콩 삶아야 되지, 그 다음에 뭐 이거 저거 뭐 다 한다고 그러면 귀찮아요.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차라리 여러분한테 이제 용돈 몇 푼 더 주고 이걸 그냥 받아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씁니다. 그것도 아는 사람이니까, 친한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. 콩도 국산 콩 쓴다고 막 수입 콩 쓰고 뭐 어쩌고 중국산 콩 쓰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솔솔 하게 되면 아니 그냥 효자 아들한테 받는 용돈보다 이게 저는 더 좀 나왔으면 나왔지 못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저희들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 이제 우리 요 대리점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쌀과자가 있어요. 쌀과자 요만한 거 한 박스에 3만 원입니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싸 보여요. 예, 3만 원이니까. 근데 저희들이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저는 밤에 그거 두 개 먹는 게 내 낙입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놓아가지고 그 두 개 이게 먹는 거. 근데 아니 쌀과자 요만한 게 무슨 놈은 3만 원이냐 이러는데 일단 억수로 맛있어요. 여러분들이 고급 과자 같은 거 있죠. 고급 과자 그런 거 먹어보십시오. 그런 거 가보십시오. 더 비쌉니다. 초콜릿 같은 것도 억수로 비쌉니다. 제 좋아하는 초콜릿 뭐 이런 거 그거 요만한 한 통에 그 뭐 4만 7천 원 뭐 5만 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니 초콜릿보다야 그 저 저희들 유원 플러스로 만드는 쌀과자 그거 진짜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뭐 하여간 좋아요. 예, 그것처럼 이제 청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청국장도 맨날 이제 끼리 먹는다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어요. 청국장만 떠가지고 먹어도 돼요. 요만한 이제 통에 딱 해가지고 고구마만 이렇게 떠서 밥 먹을 때 아니면 고기다가 참기름하고 간장 조금 쳐가지고 간을 좀 해야 되잖아요. 간을 안 하면 이게 또 조금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 간 약간 하게 되면 청국장만 먹어도 이게 요기가 되고 밥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요렇게 이건 청국장 가지고 환 만드는 거거든요. 예, 청국장만 가지고 이제 청국장을 만들어서 건조시켜요.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이제 요 찹쌀하고 이제 조금 이제 안 그러면 이게 잘 안 붙습니다. 근데 찹쌀하고 조금 이제 섞어가지고 요렇게 그 저 환을 만들어줍니다. 그럼 요거 한 그래도 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먹고 하면 이제 이 원래 콩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청국장은 소화 무지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먹어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
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건조가 돼 있으니까 뭐 냉장고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쪼매난 요 통에다가 뭐 이런 통이 이제 저희들이 많이 남으니까 이제 요렇게 그이 보입니까? 자, 요렇게 이제 쪼매난 요런 통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몇 알씩 요렇게 해서 그 먹습니다. 먹으면 그냥 어떨 때 되면 밥대를 놓칠 때가 있다입니까? 근데 이제 밥대를 놓치고 나면 예, 그 다음에 또 허겁지겁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요런 거 그래도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탁 해서 물 먹고 나면 아니 배가 안 고픕니다 이게. 예,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하기도 하죠. 그래서 이걸 응용하는 방법은 뭐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시작을 하는 거죠. 왜? 시작을 해봐야지 뭐 이게 되든 저게 되든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가 이제 손님들이 이제 조금 찾는 사람이 많고 하면 그때 정말 작은 진짜 작은 꼭 1층을 안 해야 돼요. 2층, 3층 해도 상관없습니다. 2층, 3층 이제 굉장히 이제 집세 싼데 요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적수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청국장 뭐 전문 뭐 이제 그걸로 하나 가게를 내면 되죠. 그때 내면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손님이 확보된 상태에서 뭘 열어야 되지. 무턱대고 가게 열어놨다가는 뭐몇년 안에 망하는 사람 저는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집에서 하고 뭐 어쩌고 이게 이제 뭐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별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노점상도 하잖아요. 노점상도 엄밀히 따지면 다 불법입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데 아마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다. 근데 그 대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더라도 막 굉장히 정갈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. 그래야지 뒷말이 없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그걸 뭐 이제 집에서 한다 해가지고 누가 안 본다 해가지고 막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했다가는 당연히 탈이 나죠. 그때는. 예,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 뭐 가게 열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니 돈만 없으면 뭐 그걸 왜 못하겠어요. 예, 이제 돈 없이 그냥 뭐 오크도 그것도 새거 사면 더 좋죠. 이제 중고 해가지고 균 하나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번 살살 시작을 해보라는 겁니다. 그럼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만큼 하느냐 그러는데 보통 이제 콩 1kg에 요거 2g 쓰거든요. 2g 안에 보면 이제 요런 스푼이 있어요. 예, 요 스푼 이게 1g짜리 스푼입니다. 그러면 이게 100g이에요. 100g이니까 요거 이제 2g 1kg에 2g 쓰거든요. 그러면 요게 이제 100g이니까 실제로 콩 50kg를 할수 있습니다. 청국장 50kg를 만들 수가 있어요. 50kg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요거 하나 가지고, 예, 그래서,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살, 시작해 보면 어떨까, 이런, 생각에서 오늘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